안녕하십니까. 신뢰지성형외과의 대표 원장 정경인입니다. 다른 모든 수술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수술 경험과는 당연히 좋게 됩니다. 다만 가슴 수술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를 기반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더 위험성도 높고 그 다음에 또 후유증이 생겼을 때 환자들이 겪어야 될 고통이 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욱더 의사의 숙련도가 중요하죠. 특히 이제 가슴 수술 같은 경우는 재수술이라든지 구형구축 같은 게 생겼을 경우에는 회복기간이라든지 환자들이 겪어야 될 수술의 결과랑 그 다음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수술의 확률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의사의 숙련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모든 수술도 중요하지만 가슴 수술은 좀 더 신중하게 의사들의 경력이랑 그 다음에 그 가슴 수술에 대한 그 숙련도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슴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데 저희 병원에는 각 파트별로 그러니까 눈 수술 전문하시는 분들, 코 수술 전문하시는 분, 그리고 또 저같이 가슴 수술을 전문하는 분이 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이제 가슴을 전문으로 집도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슴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전부 다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이제 수술 전에 평가하는 거나 그다음에 수술 후 회복되는 데까지 중간중간 그 경과 관찰을 많이 봐야 되고 또 그 경과 관찰 보는 상황에서 밑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얘기 드린 부분은 개괄적으로 가슴 수술에 대해서 큰 카테고리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